나도 하면 되지. 다들 이렇게 호흡 잡으려고 내용을 자 자기 예. 다섯 자가 얘기죠 오늘. 예. 자기 오늘 이제 그 이른바 줄리 의혹 보도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희가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 예. 두 번이 병합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오늘 1년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지만 네 번째 공판이 있는 오늘 예정 상황 어떤 게 있죠? 네 번째 공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공판을 했을 때는 제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예. 약 한 2시간 가까이 증인 신문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 안혜옥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증인을 신문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 고발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증인 신문, 네. 세 번째 안혜옥 회장님, 오늘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래서 네. 오늘이 이제 김태희 씨, 네. 김태희 씨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고요. 네. 두 번째 증인은 그 조남우 회장이 남아다 베스트에서 조남우 회장이 오늘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나올지 안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고령이거든요. 네. 약 90세가 넘는 고령이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조남우 회장이 이제 아파서 네. 집에 누워 있다, 병간호 네.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모른다. 나오자마자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또 있습니다. 당시 라마다 대학수 호텔 지하 나이트 클럽 근방에 있는 한 업소에서 근무했던 근무자가 오늘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증인이 오늘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 명이 다 나온다고 치면은 시간이 꽤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네, 아니, 호텔장이 나온 거 있지 않다고 지금 나오면 일단 중요한 증인들 나요. 안혜 회장님은 어차피 피의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그냥 저하고 안혜 회장님하고 김태희 씨 세 명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증인으로서 이제 피의자 겸 증인으로 신문을 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혜 회장님 했고 오늘 김태희 오늘 김태희 씨가 조남우 회장 그다음에 뭐 관계자 그러니까 다 중요한 증인 신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재판장 어떻게 준비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총 그 예정되어 있는 증인이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맞네요. 예. 그러므로 이 재판이 계속해서 증인을 불러서 또 증인 신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요. 예. 아마 3년 내내, 윤석열 정부 내내 이 재판을 되지 않고 하지 않을까 네. 추정이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아무리 많이 하다 보기에 3명, 3명 넘을 수는 없거든요. 아주 뭐 간단하게 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검찰에 예. 아무리 빨리 해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검찰도 또 법원도 그 어디도 이번 정부 내에 이 사건을 판결을 내기를 되게 빨리 시키고 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결을 해도 부담이 되니까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법상 그 선거법상 유형의 저기 낙선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네. 중한 아,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열린공감 TV에 이른바 줄리 의혹 보도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윤석열 당시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를 미리 예견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포인트시를 보도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의 대목은 받아들여지기 아무리 받아들여지기 헌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관련된 만약에 유심히 지켜봐야 될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조민 씨의 가세연 김희준의 2심에서 무죄 선고가 2주 전에 2심도 무죄가 됐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파격적인 사건, 이상적인 사건이 제가 저번에 쳐다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언론에, 언론기관의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 대단히 관대하게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은 혹시 엄격하게 판결이 있는 건가? 명예훼손 경우는 그 당시 우선 공인신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공위원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건데 이른바 이제 줄리 의혹 보도이죠. 자신은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를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저희는 당시에 여러 상황들을 취재하고 또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도를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국민이 알 걸 위해서 보도한 것이 죄라면 죄일 수 있겠지만 그거가 과연 죄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린공감TV나 이 그 당시 보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나쁜 입장을 가지지 않은 그런 매체도 이 사건 언급할 때는 항상 이 줄리를 적대 국민을 지게 적대부로 정사했다고 보도했다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사실 무근이죠.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악의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적대부 그 뭐 재판들 중에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대부로 정사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는 확정적 점을, 표현을 쓴 적이 그러니까 없다. 적대부란 얘기. 유흥업소란 얘기를 최초로 보도를 한 업체가 어딘지는 알아요. 네. 바로 TV조선이었습니다. 네네네네. 아,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매체들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열린공감TV가 접대부나 유흥업소란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검찰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저희가 마치 이제 접대부나 유흥업소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공감TV는 당시에 줄리로 활동한 여성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줄리로 활동한 당시에 그 김건희 씨가 김병신 씨죠. 예. 일반 대학생으로 네. 우리는 일반미라는 표현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 네. 일반미라고 불리운다. 예. 그 당시에는 일반미라고 불린다 해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그 당시에 종업원으로 여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와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한다라고 보도를 한 사실은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뭐 표현 이것은 이제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점에서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뭐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문제는 네. 이제 검사 측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허위이고 날조고 거짓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네. 근데 단 한 가지도 입증을 못했어요. 오히려 첫 번째 고발인이죠. 당시에 국민의힘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두 명이 고발인 자격으로 증인 신문이 나왔었는데 네. 나와갖고 한다는 얘기들이 자신들이 왜 그러한 사실들을 고발했는지조차도 까먹었는지 네.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 당시에 윗선에서 시켰기 때문에 접수를 시켰다. 고발 접수를 시켰다. 고발 접수 대행을 했을 뿐이다 라고 증인 속에서 얘기를 하는 총국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뭐 책임이 없다 뭐 그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군요. 첫 번째 공판 날 아주 중요한 또 그 증거 하나가 우리 변호사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조남욱 회장 오늘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조남욱 회장의 당시 라마다 드라이스 호텔에 6층에 집무실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보수 매체의 주장이었고 네. 검사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6층에 조남욱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던 이른바 그 설계도가 공개가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사 측의 표정이 아주 불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검사 측에서 검사가 원래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아니, 허위임을, 네. 줄리로 뭐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네.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 있긴 한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피고인에게도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네. 그런 의무가 부여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은 그 접대부 기소 내용상 접대부 주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입증 책임이 없다. 네네. 이제 사실 확인 노력 이런 그 사실 확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 충분히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또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오늘 네 번째 공판이고 아마 이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내내 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또 어떤 형태로든 법원에서 또 금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니, 증인 30명 예정되는데 갑자기 법원을 이거를 임의로 치워버리고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네 번째 재판의 이 길 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아마 30명 가까이 되는 증인을 다 출석을 시키려면은 3년 내내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은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 돼야 재판의 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재판부 인사 있을 테고. 네. 그 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또 보도들이 쏟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고발부터 첫 공판까지도 상당히 기간이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맞죠? 1년 넘게. 일단 1년 가까이 네. 공판 준비길만 네. 4번 했습니다. 예, 예, 예. 공판을 열기 전에. 공판 전에.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이 재판을 이끌어낼 것인지 준비하는 길만 4번이었죠. 저도 작년에 정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 가을쯤에 네. 갑자기 공판일이 잡혔다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안 하다 갑자기 공판일이 잡혔는지 모르겠대. 시기가 이상하다 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이 공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고 지금 그럼 이제 계속 출석을 하셔야겠네요. 네. 뭐, 30명 증인이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요한 증인은 오늘로 거의 나오는 거고 앞으로 30명 어떻게 어떤 분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네네. 일단 뭐 증인들 목록은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그리고 또 저희 변호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도 있습니다. 아, 증인 안에. 증인 명단. 근데 신청 그 채택이 됐나요? 아니 그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채택은 되군요. 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네, 예. 자 일단 저희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이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희가 생방송 하다가 이 통신 상태 때문에 끊겼기 때문에 녹화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기자님 수고하셨고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